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ICT 기술과 다른 기술의 융합 기술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통, 통신, 유통에서부터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ICT 융합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융합 현상은 기존 직업의 기술 발전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능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최근 개최된 ICT 일자리 토론회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ICT 분야 10만 개, ICT 융합 분야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가져올 직업세계 새로운 변화, ICT 융합. 그 안에 다양한 직업들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하우스 재배를 하는 지방의 한 농가입니다. 밭 사이의 관을 통해 물이 분사되고 자동으로 하우스의 통풍구가 열렸다 닫히기도 합니다. 사람이 허리를 숙여 잡초를 제거하고 걸음을 주었던 옛 방식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를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인력으로 제어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조정하고 자동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첨단 농업을 시작한 농가들은 자동화 시설 이전에 비해 3배 이상의 수확률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농작물 관리에 힘쓰지 않아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ICT 융합형 농업 종사자들. 이처럼 ICT 융합 기술은 기존 능력에 추가 능력을 더해 조금 더 편리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ICT 융합으로 발전된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로벌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택시를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교통 혁신을 통해 100만 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 ICT 융합 산업으로 운전자는 원할 때 일하고 이용자들 역시 필요에 따라 차량을 호출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시와 인간, 자연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지식은 물론 거시적인 안목으로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 능력이 필요한 교통 관련 산업. 이들 산업의 종사자들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더해지면서 좀 더 정확한 교통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ICT 융합형으로 업그레이드된 교통 설계 전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생활에서 도시 간의 이동 또는 도시 내 이동에서 각종 도로에 의한 이동 또는 철도에 대한 이동 또는 항공으로에 대한 이동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물류 문제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제공할 건가, 그리고 도로는 어떻게 만들 건가, 철도는 어떻게 만들 건가, 어떤 선으로 필요한가, 항공 노선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들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국가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정책 개발해서 국가에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이제 학부에도 산업공학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산업공학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제한된 상황을 가장 최적화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교통 신호 그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국민들이 신호 체계 내에서 도심 내에서 사고 없이 아주 원활하게 교통 그 이 교차로를 운영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풀기 시작하면서 또 공학적으로 풀고 사회적으로 전공하면서 저희들이 그 이 관심을 가졌고요. 정보통신 자료를 이용해 교통의 흐름, 신호 체역, 대중교통의 설계 등 도로의 다양한 설계를 하고 더 나아가 자율주행 체계를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의 교통 설계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ICT 융합형 직업, 교통설계 전문가입니다. 대학교 학부에서 관련된 공학을 전공해야 됩니다. 특히 토목공학 또는 도시공학 또는 산업공학 등 관련된 그 공학을 전공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특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공학과 인문사회의 융합적인 차원에서 모든 내용들을 전문가로서 인식을 해야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교통을 통해서 풍요로워지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학뿐만 아니고 인문학과 사회학, 공공적인 모든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보부처에 교통설계 전문가들이 꽤 있고요. 또 하나 국제연구기관들, 저희 교통연구원을 비롯해서 그 KDI나 그다음에 이쪽 그 국토연구원이나 교통설계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도로공사나 그다음에
그 저 도시교통공사 등의 여러 그 분들이 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설계 전문가는 도시와 도시 간의 흐름은 물론 전 세계의 교통까지도 원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에 관련된 사고 위험까지 줄이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고를 더 줄일까 해서 많은 또 교통사고 사망자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전하게 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또 정지성 있게 저희들이 수송체를 공급하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저희들이 윤택하게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저는 가장 저희들 교통설계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공학자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지만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그 버스의 운영 현장도 가보고 철도의 또 건설 현장도 가보고 운영 현장도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또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항상 뛰어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해야 하는 교통설계 전문가. 그렇다면 IT 기술과의 융합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저희가 자율주행을 다루고 날아다니는 드론이나 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적용될까 하는 부분에서는 하나의 기계공학이나 단순히 전자공학이나 이런 단순한 공학이 아니고 이제 융합적인 공학 마인드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학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 분야의 공학들 또는 인문학과 사회학을 융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미래의 교통설계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때문에 관련된 융합형 직업은 전망이 아주 밝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또 자율주행이 들어오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지만 공공경제가 도입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갖고 있는 저희들이 자원, 인프라라고 그러는데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교통체계를 더 융성하게 만들 건가 하는 문제로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저희들 예측에 의하면 현재 교통설계 전문가보다 오히려 지금 두 배 이상의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국가도 인식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교통설계 전문가들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앞으로 특히 직업적인 전망은 굉장히 밝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자료에 더욱 민감한 교통설계 분야. ICT 융합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선 교통 혼잡세 징수와 같은 교통 수요 관리나 ICT를 활용한 교통 인프라 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발생되는 도시교통 문제도 적극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직업 능력 또한 향상시키며 조금 더 편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업으로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융합은 의료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를 보여주었을까요?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은 2000년 초반부터 도입돼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상용화되고 있는 분야는 치과 분야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소실된 치아를 치과에서 그대로 본을 떠오면 보형물로 치아를 만드는 기술인 치기공 기술. 3D 프린팅 기술 도입 이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모형을 만들고 다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으로 까다롭고 번거로운 작업이 기계화 및 자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치과 기공사의 고유 전문 기술에 IT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치과 기공사는 그 환자의 치아가 상실이 되거나 아니면은 파절이 되고 아니면 무치약 상태에서의 그 저작 기능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수복물 그리고 또 치아의 위치가 잘못됐을 때 치아를 재위치시켜주는 치과 교정 장치를 치과의 의뢰를 받아서 제작하는 직업입니다. 예전의 방식은 이제 환자가 치과에 가서 그 알지네이트 인상을 뜨고 거기에 이제 석고 모형을 제작을 해서 그 모형을 이제 기공소에서 받아서 어떤 보철물이나 아니면 교정 장치를 제작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치과에서 모델을 스캔하거나 아니면 구강 내 상태를 인상을 떠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치과로 전송을
치과에서 기공소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공소에서 그 전송된 모델 데이터를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내서 보다 정밀하게 어떤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ICT 융합형 치과 기공사의 업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환자의 데이터, 스캔을 뜬 데이터를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제 환자의 아이디어란 아치폼을 맞춘 다음에 이제 브라켓 포지셔닝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소실된 치아를 대체할 보형물이 환자에게 삽입되기까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었습니다. 편리하면서도 경제적인 ICT 융합형 직업으로의 변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치과 기공사가 되려면은 이제 그 정규 과정을 배우고 나서 치과 기공사 면허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그 캐드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그 3D 쪽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그 소프트웨어의 흐름이나 아니면 컴퓨터 응용 능력 아니면은 그 프린팅이 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치과 기공사들은 그 3년마다 그 보수 교육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 치과 교정 기공사 협회 분과에 치과 캐드캠 학회 아니면은 치과 재료 학회가 있어서 따로 그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세미나 내용들은 거의 그 3D 프린팅 기술이나 아니면 3D 스캐닝 아니면 3D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 기술의 만남으로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진 치기공 기술. ICT 융합으로 과거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제작한 데이터를 이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팅의 이제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제 치아를 재배치시켜서 이제 프린팅을 걸어서 이제 모형을 출력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작되는 치과 보철물. 치과 기공사의 능력 변화로 많은 환자들은 조금 더 편하고 고통 없이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3D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그전에 환자가 치료 후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이러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치과 교정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치아가 나중에 어떻게 이동이 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다 정밀한 치료를 저희가 치과 쪽에 제공을 할 수도 있고 환자분들도 자기의 마지막 상태를 모니터 상에서 아니면 소프트웨어 상에서 확인을 하면서 치료의 어떤 효과적인 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형을 뜨기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구강 카메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고 작업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정밀하고 보다 편하게 작업을 했을 때 그 환자분이 되게 만족해 하시면서 그 보철물을 꼈을 때 제일 뭐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학 과정을 마친 후 전문 자격증을 획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가능했던 치과 기공사. ICT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3D 프린팅 전문 치과 기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당연히 치과 기공사가 가져야 할 어떤 기술이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창의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손으로 구현하지 못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항상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력을 흡수를 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보다 정밀하고 좋은 기공물을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설계가 가능하고 3D 프린팅 기술로 더 정교한 인공치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직업에 있어서도 기존 업무 능력에 또 다른 능력이 추가로 요구되는 융합시대입니다. 직업세계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준비와 노력을 한다면 그 누구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빨리 이뤄낼 수 있겠죠?